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이제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새워가 작성한 그러면 누가 당락이 바뀌었냐? 예. 그 문제를 지금부터 이름 다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석 결과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그 선거 데이터는 여러분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그 소위 선거 데이터가 자연수, 자연스럽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조작공식, 조작 프로그램, 조작 방정식, 혹은 조작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4.15 총선뿐만 아니고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 1를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를 특히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공식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공작이. 그 공장에서 이런 뭡니까? 투표수를 찍어낸 겁니다. 그 공장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20%를 조작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10%를 조작하고 그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그 공장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사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데이터는 어마어마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숫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그 관계를 뭐죠?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방정식, 조작 공장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조작 공장에서 뭡니까? 현대 자동차의 소나타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정상에 가까운 당일 투표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니는 당선, 너는 낙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 소위 방정식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4 9개 지역이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됩니다. 깨알처럼 보이죠? 절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왼쪽은 가짜, 오른쪽은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41대 8로 더불어민당에 압승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사전 투표 조작을 다 발각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 보완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의 당선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여름 번과 하니까 여러분 초록색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왼쪽은 49개 지역구에서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갔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효에다가 곱하기 당락이 바뀐 경우가 여러분들 여기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왼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에 따르면 49개 자리 가운데 41개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 큐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소위 전산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특별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자료. 선관위 발표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상 수정 발표 자료.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몇 부분도 잘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예, 여러분 맨 위에부터 종로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선관위 발표 종합입니다. 선관위 발표 자르면 종로구부터 성북구 갑까지 더불어민당이 모두 다 이기고 딱 하나 권영세 후보가 출마했던 용산구에서만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 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수정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당락이 바뀌는 지구가 중구입니다. 지상옥 후보. 광진구을. 오세훈 후보, 동대문갑, 이기는 어딘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지상욱 후보는 선관위 발표자는 64,071표 대 58,300표로 지상욱 패배. 그러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하니까 더불어민당 주 후보가 5 8 0 5 0 0 0 5만 몇천입니까? 5만 6천입니까? 5만 8천입니까? 5만 6,701표. 그리고 지상후보가 6만 5,664표. 예. 무려 한 9천표 차이로 지상후보가 승리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중구. 예. 그리고 여러분, 용산구도 더불어민주당이 6만 3,001표, 권영세 후보가 6만 3,891표로 700표 정도 차이로 근수하게 권영세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4.15 총선 용산구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진짜로 5만 4,123표, 권영세 후보는 7만 2,000표. 72,769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뭐죠? 72,000표하고 54,000표를 빼면 얼마입니까? 예. 18,000표 차이를 읽은 겁니다. 700표 차이 정도로, 700여표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권영세 후보는 18,000표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지역이 바로. 4.15 총선 당시의 용산구였습니다. 여름 그 다음에 광진구갑 광진구어리 여름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오세훈 후보입니다. 고민정이 54,210표, 오세훈이 51,464표 차이로 3천여 표 차이로 고민정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자료 가운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고 보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로 다 수정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진구 의뢰에서는 고민정 48,090표, 오시온 57,500, 57,582표, 여러분들, 9천 표 정도 차이로 오세훈이 4 1로 청송대에서 광진구에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갑입니다. 동대문 갑에서 민주당 후보는 55,230표, 미래통합당 후보는 44,360표로 11,000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의 발표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지만 선관위 발표 자료 가운데서 후보별 사전투표 특표수가 조작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특표수의 규칙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동대문갑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4 6,112표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6,310표로 거의 한 200여 표 차이로 동대문 갑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부터 15번까지 세 군데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승부가 바뀐 지역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보시게 된다. 여러분, 16번은 성북구 얼, 강북구 갑 강북구 얼부터 서대문 갑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도봉구 을 김선동 후보일 겁니다. 도봉구 을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을은 더불어민주당이 5만 1,756표, 미래통합당이 4만 4,554표로 여러분들 한 7천여 표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사전특표수가 조작되었다고 보고 사전투표특표수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해서 소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투표 후보별특표수가 만들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서 후보별 진짜 사전 투표 특별수를 구해 가지고 당일 특별수를 더해 보니까 김선동 후보는 49,281표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47,024표로 거의 2,000표 이상으로 도봉구에서 4 1로 총선에서 김선동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노원구 병입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지역일 겁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구 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5,556표,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은 46,373표로 거의 9,000표 차로 이준석이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분명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이 값을 구해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아, 이 사람들 이 조작을 했구나. 그래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규칙성을 찾아내서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장을 찾아냅니다. 그 조작 공장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소위 노원구 병에서 이준석과 경쟁자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당일 투표에 더해가지고 이런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준석은 51,237표, 경쟁자는 5 6 7 7표약 8,900표 차이로 이준석이 승리한 지역이 바로 노원구 병입니다. 천, 천 1,110여 표 정도 차이로 이준석이 승리한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예. 이준석은 본인이 선거부정으로 이런 패배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왜그런거 하니까 차익값인, 차익값을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은 그 값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차익값. 여기 노원구 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병. 노원구 병이 어디, 노원구 병 나오네요. 노원구 병. 예. 노원 노원구, 노원구 병. 이게 뭐 십몇 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원구병 그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본인이 조작된 것을 검색에다 알겠죠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1 6번 성북구을부터 2 6번 서대문갑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락이 바뀐 경우는 두 지역 도봉구을하고 도봉 노원구 병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번 서대문구 얼부터 37번 금천구까지는 양천구 갑과 양천구 어입니다 양천구 아마 어리, 양천구 갑인가 어린가는 황희 황의, 황의 민주당 후보일 겁니다. 양천구 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선관위는 6만 9733표를 민주당이 얻었고 미래통합당이 7만 6276표를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교정해 가지고 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7만6천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6만9천표 예, 한 5천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예. 여러분 그다음에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만6천759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4만7천897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게, 이거는 좀 이상하네. 양천구 얼,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요게, 양천구는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당락이 바뀌지 않는 서대문구 얼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는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훨씬 더 줄어들도 진짜를 구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다 무용 겁니다. 다 가짜들인 겁니다. 여기에 모두가 다 가짠 겁니다. 왜? 49개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으니까 당락이 바뀐 경우만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갓부터 시작해 강남구반 영등포는 재검표를 했죠. 예, 이게는 박용찬 후보와 김민석 후보와 대결했던 데입니다. 예, 영등포는 민주당 후보 김민석 후보가 4만 7 7 5표 박용만 후보가 4만 1,537표로 김민석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박용만 후보가 4만 7,401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후보와 4만 1,194표로 한 6천 표짜리로 승리를 한 겁니다. 당락이 바뀐 경우가 영등포율입니다 동작구얼은 여러분들 누구죠? 나경원 후보죠. 나경원 후보. 예. 나경원 후보는 여러분 동작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6만 1,407표를 받았고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는 5만 3,000... 26표를 받아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6만 175표를 받았고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가 5만 4257표를 받아가 6천 표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동작구에 승리를 한 겁니다. 여기 빨간색은 강남 상구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값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 4만 2,971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이러면 얼마입니까? 3만 5,421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7만 2,896표를 얻었다는 데 진짜 구해보니까 8만 439표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된 데도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표를 빼앗고 자기들한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62,442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수정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62,000표가 아니고, 53,655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서초구 의뢰 미래통합당 후보가 74,445표를 받았다고 승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83,217표를 받은 겁니다. 예. 네.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병과 강남구 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송파구 병과 강동구 갑 아마 김건식 씨가 여기 아마 출마했을 겁니다. 송광부 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여러분들 78,789표, 미래통합당 64,869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진짜로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진짜로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 72,520표, 더불어민당의 7만 137표 로 107만 71137표로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한 거죠. 강동구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을도 민주당 후보가 59175표 미래통합당 후보 45617표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구해 보니까 뭐죠? 아 진짜 강남구 갑입니다. 강동 강남 갑은 민주당 후보가 8361표 미래통합당 후보 74441표 진짜 구해보니까 미래통합당은 8만 2천 표, 더불어민주당이 7만 2,103표로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가장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는 민주당 41개에서 승리, 미래통합당 8개 승리,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30개, 미래통합당 8개가 아니고 19개입니다. 11개 지역이 당락이 바뀐 경우입니다. 11개 지역이. 선관위 발표 자료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은 53%를 득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전산 프로그램에 수정하고 나니까 47%대 47%로 득표율이 똑같이 일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자는 민주당이 4한개 자리를 차지하고 통합당이 8개 자리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서울시 4.15 총선 선거결과는 민주당 30개 통합당 19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11개 자리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가져 아주 간단하게 보셨지만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된 자료 가운데 총 득표수는 당일 득표수 더하기 사전 득표수입니다. 당일 득표수는 신뢰할 수 있지만 사전 득표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다 모아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 수의 규칙성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른바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하냐? 그것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거의 뭐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예. 검증이 된 거죠. 사전투표 조작을 49개 지역에서 다 했고, 그리고 역전된 거,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성부가 바뀐 경우가 추가적으로 11개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